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책은 이제 건강에 관계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상우님이 지은 요요 없이 지방만 골라 빼는 12주 체지방 다이어트라는 책입니다. 물과 근육이 아닌 체지방을 빼야 살이 빠진다. 평생 살찌지 않는 몸 만들기 12주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kg 정도 감량을 했고 그거를 지금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더 뺐어요. 제가 한 82kg까지 나갔는데 72kg대로 한 20년 유지하다가 요즘에는 69kg대로 한 3kg를 더 뺐거든요. 저도 체지방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지방을 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했던 방법들이 제대로 잘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했던 방법들, 또 이 책에서 했던 것들을 또 더 종합하면 훨씬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방이 많으면 비만하면 병에 걸린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데 암까지도 더 발병률이 높다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을 뺀다 그러면 뭐 광고에서 일주일에 뭐 5kg 다이어트 책임, 안 그럼 환불, 심지어는 뭐 10kg까지도 나오는 데도 있어요. 환불하는데 빠진답니다. 실제로 5kg 쉽게 뺄 수 있대요, 한 달에. 근데 그게 근육과 물이 빠지는 거지 지방이 빠지긴 어렵다 그래요. 그렇게 뺐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요요가 오기 때문에 그런 다이어트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이제 비만은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질환, 질병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뚱뚱한 거랑 비만이랑 조금 다른데요. 뚱뚱하다, 우리가 이제 뚱뚱하다 그러면 덩치가 큰 사람을 뚱뚱하다 그러는데 근육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말랐다라고 하면 날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른 비만도 있어요. 근육이 없는, 지방만 있는,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이 책에 나와 있고요. 각종 교수들이 추천사도 많이 썼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왜곡된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 딸만 하더라도 물론 살을 잘 많이 뺐어요. 8kg 정도를 뺐는데 본인은 운동을 통해서 뺐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군것질 때문에 요요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하여튼 잘못된 다이어트라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요. 12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이 책을 보면서 혼자 다이어트할 수 있게 차근차근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요, 체지방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또 몸을 망치는 다이어트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입시 스트레스로 살쪘던 35kg이나 쪘던 여학생의 이야기. 어휴, 처음에는 60kg였는데 스트레스가 반복되니까 이제 군것질을 자꾸 하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90kg까지 는 거예요. 대학 입학에는 성공했어요. 그때부터 몸무게를 줄이려고 했지만 2년이 넘도록 유지한 생활습관을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입학이 코앞인데 90kg이 넘는 몸무게로 대학생활을 맞이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학생인데 이 정도면 뭐 힘들죠. 체지방률이 45%가 나왔대요. 상복부보다는 하체조에 지방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였답니다. 조급했죠. 아무래도 캠퍼스 생활 치마도 입고 싶고 그래서 몸무게를 한 20kg 정도를 줄이겠다 의욕이 앞서서 그게 또 큰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학생과 체중 감량에 대한 목표부터 수정했답니다. 20kg이 아니라 체지방을 줄여야 된다. 목표 체중을 60kg 초반대로 잡았답니다. 단 60kg이 입학식이 아니라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로 잡았습니다. 단기간에 빼려는 마음을 잡은 거죠. 다행인 거는 예전에 다이어트로 인한 요요 현상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요요 현상을 많이 겪을수록 다이어트는 힘들어집니다. 또 한창 나이라 한 학기만 열심히 해도 90kg대에서 60kg대까지 빼는 것은 충분했답니다. 세 끼를 다 먹어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굶는 다이어트 아닙니다. 끼니를 다 먹는 거예요. 대신에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는 거죠. 야채나 과일. 저도 요즘 과일하고 야채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제가 과일을 잘안 먹었어요.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또 유산소 운동. 제가 하루에 만보 정도를 늘 걷고 있거든요. 살이 빠지는 게요. 뱃살이 먼저 빠져요. 누구나 뱃살이 먼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상체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하체가 빠지고요. 엉덩이 살은 맨 마지막에 빠집니다. 여자들이 빼고 싶은 것이 사실은 하체와 엉덩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빠진답니다. 빠지는 순서가 있대요. 꾸준히 해야 돼요. 자,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 여학생은 세상에나 몸무게가 56kg이었답니다. 90kg대였는데. 와. 자, 혹시라도 자기 관리에 소홀할까 봐서 필자는 앞으로 3개월 간격으로 2년간 지켜보자고 했대요. 근데 여학생은 두세 번 방문 후에 더 이상 필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꽤 오랜 시간 흘렀고,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지 3개월 전에 다른 건강 문제로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 여학생은 여전히 50kg대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한번 요요가 오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거든요. 또 산후비만으로 고생한 가정주부 얘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분도 역시 다이어트에 성공했네요. 몸무게에서 체지방을 14kg까지 감량을 했답니다. 앞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 얘기도 있지만 잘못된 다이어트로 고생한 20대 여성의 후회담도 있습니다. 자, 이 여성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얘기를 안 했군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실패 사례들. 또 당뇨 고지혈증으로 고생한 30대. 30대인데 뭐 당뇨에 고지혈에 비만까지. 또 60대 여성이 새 인생을 살게 된. 왜냐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무릎이 아팠던 거죠.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체중 1kg이 늘어나면 무릎에 체중 부하가 3.4배. 계단을 내려가면 올라갈 땐 2.5배의 부하가 생긴대요. 쪼그려 앉아 있을 때는 7개의 부하가 늘어나서 3kg 정도만 빼도 7.5kg, 내려갈 때는 10kg의 부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3kg을 빼면 10kg의 부하가 들어오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체지방을 70kg을 줄였 아니 7kg을 줄였대요. 자, 7kg. 이 드라마틱해 보이지 않지만 무릎에 가는 부하가 21kg 가량 줄어든 거예요. 쌀 반가마니가 넘는 무게죠. 이후에 여성은 계단 오르기도 쉬웠고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제대로 된 사람들 다이어트 적게는 7kg, 많게는 35kg의 체지방을 뺐어요. 그런데 이들의 경험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누구나 다 자신이 필요한 만큼 체지방을 빼서 몸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또 앞에서 실어주네요. 자, 요요 현상을 겪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요. 요요 현상을 겪는 사람들은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민감해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뭐. 거기에 매달리는군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다이어트 과정이 스트레스화되어 있어요. 빨리 빠지기를 원해요. 허리둘레나 체지방의 감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오직 체중 감량에만 관심을 가져요. 사실은 허리둘레, 체지방이 더 중요한데. 이미 정말 많은 다이어트를 해보고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아요. 이제는 물과 근육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지 마십시오. 자, 한 달에 10kg 감량 약속할 문구. 안 그러면 환불. 아까도 얘기했지만, 뺄수 있습니다. 영양소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10kg 감량 비법을 보면 왜 그런지 이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저도 이책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음식 속에 지방 1g은요,
9kcal입니다. 단백질 1g은 4kcal입니다. 탄수화물도 4kcal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지방은 2.25배나 열량이 많아요. 같은 무게인데. 하지만 이들 영양소가 우리 몸에 저장될 때는 위에서 나온 환산법과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몸에 저장될 때는 물과 결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 1g이 몸에 저장될 때는 물 3g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 3배가 필요해요. 단백질은 물 3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대 3으로 섞이죠. 단백질이 저장되는 대표적인 기관은 이제 근육이죠. 우리가 단백질을 그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기 먹은 빨간 부분 있죠? 그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물과 1대 3 비율로 섞입니다. 근육 1g이 1kcal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단백질 1g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예. 단백질 1g은 9kcal죠? 아, 4kcal죠? 그쵸? 지방이 9kcal니까. 근데 근육 1g에는 1대 3으로 섞이니까 물 1, 단백질을 물 3과 4가 되죠? 결국 근육 1g이 1kcal가 되는 거예요. 근육 1g이. 그렇잖아요. 예. 단백질 1g은 4kcal이니까. 근육 1g은 1대 3으로 물과 섞이니까. 됐죠? 물은 칼로리가 없으니까. 근육에만 칼로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백질 1g과 물 3g이 섞여서 근육이 저장되는데 결국 근육 4g의 칼로리는 단백질 1g의 칼로리에 똑같죠. 그래서 근육 1g은 1kcal이에요. 탄수화물 볼까요? 역시 이것도 1대 3 비율입니다. 탄수화물 1g을 역시 1kcal이에요. 근데 지방은 물과 섞이질 않아요. 지방은 물과 기름이라는 얘기죠. 기름이잖아요. 그냥 지방세포에 저장돼요. 지방조직은 9kcal입니다. 우리 체내에 저장된 지방조직은 이론적으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9배나 칼로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육 1g보다 9배죠. 지방은. 탄수화물은 체내에 아주 소량만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선 계산할 수가 없죠. 간의 칼로리 차이가 2.25배이지만 몸 안에서는 지방 조직이 근육보다 무려 9배나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계산이긴 하지만 몸 안에 저장되었을 때 지방과 나머지 차이가 훨씬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다이어트 핵심은 지방 제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물론 이 계산은 이론적인 거예요. 실제 값은 이론적인 수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근육에도 지방이 들어있어요. 근육에 박혀있는 지방 때문에 근육 1g은 1kcal가 아니고 이보다 약간 높은 칼로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육 안에 지방이 박혀있다고 꽃등심 마블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 안에 박힌 흰색 지방이 소고기 맛을 높이죠? 자, 이 소고기의 칼로리를 또 높입니다. 마블링은. 이로 인해서 근육 1g은 2kcal 내외의 열량을 가집니다. 물론 근육에 지방이 박혀 있다면 더 많이 박혀 있다면 칼로리가 훨씬 높아지겠죠. 지방 조직에도 세포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지방 세포의 기능과 역할에 필요한 단백질을 갖고 있고 물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 1g이 9kcal가 아니고 약 7, 8kcal 정도의 열량을 갖습니다. 자, 이제 한 달에 10kg 감량이라는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다이어트는 체내에 과잉 축적된 지방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지방 조직 1g이 7kcal이니까 한 달에 10kg을 빼려면 한달 동안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이 7만 kcal가 부족해야 됩니다. 7만.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야 그만큼 지방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이를 하루 양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2333kcal 에너지가 적자가 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몸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하루에 2333kcal가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 섭취 에너지 열량은 2000kcal 내외예요. 하루에 2333kcal를 마이너스를 만들려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333kcal이나 더 소모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한 달에 10kg의 지방 조직을 줄이려면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333kcal의 에너지를 더 써야 한다는 말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오래 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서 한 달에 10kg 감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방 말고 몸에 있는 수분과 근육을 위주로 빼면 됩니다. 탄수화물은 몸에서 축적되어 있는 양이 얼마 안 돼서 굳이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근육과 물을 빼면. 나중에는 도로 돌아오게 되고, 기초대사량도 줄어들어요. 근육이 없으면. 먹는 에너지를 제대로 소모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에너지가 몸에 쌓이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대부분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10kg,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여기 책을 보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근육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육은 단순히 힘쓰는 신체 기관이 아니라 몸의 혈당도 조절하고요.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손실은 이러한 중요한 기능의 장애를 일으켜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고요. 골다공증의 위험까지 나타내 줍니다. 한 달에 10kg 감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체내 수분과 근육이 줄어들 때만 가능한 거죠. 체내 그러니까 10kg 관리는 가능하지만 그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지방을 한 달에 10kg 줄일 수는 없을까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를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서 소모를 늘리는 건 말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한 달에 10kg 감량은 아주 매력적인 문구이고 몸에 안 좋은 방식으로 가능한 말이지만 실제로 반드시 줄여야 하는 체지방이 아니면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근육과 수분을 줄여서 이루는 빚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 잘못된 다이어트로 생명도 위험하다라는 또 글이 있네요. 정체 모를 다이어트 약이 신부전을 유발하거나 단백뇨를 내거나 그래서 지방을 소변으로 빠지게 하는 약은 없다고 그러네요. 오히려 몸을 망치는군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GOT와 GPT라는 간 기능 수치가 모두 1000을 넘었대요.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이 수치는 간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라 입원부터 시켰답니다. 다행히 안정을 취한 다음에 간 기능이 회복됐고 황달 수치도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자,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과 배불리 먹어도 살안 찌는 사람. 자, 사실일까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물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에서 체지방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사람을 빗대어 쓰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만약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경향이 있다면 비만보다는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종은 수분이 우리 몸 안에 있어야 할 양보다 많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몸무게가 늘어도 비만은 지방이 쌓인 것이고 부종은 수분이 쌓인 것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종은 물론 비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부종이 비만으로 연결된다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게 붓는 거예요. 붓는 거. 부종이 질병으로 인해 생겼다면 원인을 병원에서 치료하면 붓기가 가라앉게 됩니다. 12주 지방 다이어트 함께합니다. 여기는 중앙대병원 주차장입니다. 7시에 체열 검사를 하고요. 9시에 의사 면담이 있어요. 뭐 하나 그러고 있다가 뭐 책도 보고 뭐 그러다가 그래 노골 좀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병원 복도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차에 주차장에 와서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소음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네요. 좀 소음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카더라 다이어트는 위험천만하다. 요거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는 이런 방법을 썼더니 몇 킬로그램 빠졌어. 어떤 연예인 이런 방법으로 몇 킬로그램 뺐어. 이런 얘기 뭐 하죠. 카더라. 문제는 이런 정보 대부분이 개인의 경험을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된 정보는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심한 감기가 들어서 수일째 고생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준 약초 K를 다려먹고 나았다고 치자고요. 마침 주위에 같이 고생하던 B도 K를 먹고 같이 감기가 씻은 지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A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K라는 약초가 감기의 특효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감기는 본래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K라는 약초를 먹기 시작한 시점이 감기가 낫기 시작한 시기였을 수도 있고요. A처럼 B도 사실은 감기가 낫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전후 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검증도 없이 개인의 경험을 위주로 어떤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재미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이 필자의 선배 가운데서 감기의 명의로 손꼽히는 의사가 있어요. 선배가 개원을 했을 때는 심한 독감이 유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병원으로 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환자는 너무 감기가 심해서 식사도 수일째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다른 의원들을 다녀봤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어서 지금껏 집에 누워 있었다면서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선배도 독감으로 판단을 하고 특별할 것도 없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환자가 선배의 약을 먹고 많이 좋아져서 오늘부터 식사도 한다며 인사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선배는 독감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처방만 했는데 나은 것을 보니까 아마 독감이 나을 시점이 본인이 찾아온 것 같다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는 약이 잘 들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환자가 그 지역 유지라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병원 갔더니 하루만에 열이 뚝 떨어지더라라고 소문을 내줬습니다. 덕분에 선배는 그 지역에서 감기 치료의 명의가 돼서 개원 초기부터 자리를 잘 잡아서 지금도 환자가 넘쳐나도록 잘 나가는 의원이 됐다 그래요. 감기랑 다이어트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개인의 경험은 여러 가지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우연히 그렇게 경험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더라, 이게 좀 위험해요. 이 필자가 국내에서 본 최고의 비만 환자는 200kg이 넘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답니다. 필자가 전공의 과정 때 응급실에서 만났는데요. 평소에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답니다. 가족에 의하면 관절통으로 가끔 밤에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생이 심했다 그래요. 그 통증을 조절해 오던 중에 우연히 그 주변 사람으로부터 남대문 지장 좌판에서 약을 샀는데 그것만 먹으면 관절염이 좋아졌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며칠 안 가서 그 약을 먹었는데 며칠 안 가서 무릎 관절통이 좋아진 거예요. 환자는 지인과 그 좌판을 찾아 혹시 마약이나 나쁜 성분이 아니냐고 물었대요. 좌판의 주인은 모지방에서 전해오는 비방이라면서 약을 팔았다고 합니다. 자, 약을 먹으면 통증이 없어지니까 환자는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고 지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상하게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자는 이 약이 얼굴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약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때부터 하루에 약 하나를 가지고는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두 알, 세 알, 네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사이에 체중은 급속도로 늘어서 결국 200kg을 넘기게 된 거죠. 과도한 체중으로 폐가 압박되고 기도가 원활하게 열려 있지 못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방문 한달 전부터는 약을 하루에 밥한 공기 정도의 분량으로 복용했더래요. 의료진이 약을 수거해 조사해 보니까 그 약은 바로 스테로이드였습니다. 스테로이드. 야, 스테로이드를 의사의 진료 없이 거의 밥한 공기 양을 먹어왔으니까 부작용이 어마어마하죠. 이 환자의 장기는 대부분 기능을 잃었고요. 작은 키에 비해서 너무나 비만했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망했대요. 아유. 너무 비만이 심해서 이동 시 엑스레이 기계로 폐 사진들 못 찍었대요. 엑스레이선 자체가 몸을 통과하지 못해서 필름이 허옇게 관찰된 기억도 있답니다. 아이고, 이 카도라가 이게 사람을 죽였네요. 일반인들도 이 다이어트에 귀가 솔쏙 들어올 거예요. 뭐, 몸매가 늘씬한 연예인들이 노하우를 들려주면 솔깃하죠. 마치 그대로만 하면 저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은 체지방을 뺐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지. 과연 유행하는 다이어트? 효과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경우는요,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그것만이 살을 뺄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살찌는 체질은 따로 있다. 따로 있을까요?
100% 유전적으로 살이 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전적인 영향은 살이 찌는 경향을 갖는 것에 그쳐요. 다시 말해서 유전적으로 살이 찌기 쉬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식사 습관이 나빠지거나 신체 활동이 줄어들 때 환경적인 요인으로 살이 찌는 거죠. 최근 일부에서 비만은 수십 퍼센트가 유전적인 영향에서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칫 굉장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유전 때문에 비만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100% 유전적인 비만은 드물다라고 이 박사는 얘기합니다. 나이살은 어쩔 수 없다. 체지방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부는 비만을 노화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 볼록 나온 자신의 배를 가르쳐서 인격의 상징이라고 농담 삼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격이 점점 완성돼 가는 것도 있지만 노화 과정에 자연스럽게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현상을 우스갯소리로 한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고 체지방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변화가 나와요. 남성은 2, 30대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폐경이 오기 전까지는 체지방이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아랫배에 주로 쌓여요. 하지만 폐경 후에는 급속히 복부 쪽으로 체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서 복부 비만이 진행됩니다.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 비만 관련 질환이 폐경 이후에 더 많이 생기는 이유도 이런 변화 때문입니다. 이런 몸의 변화는 성장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유발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체지방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나이살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 건강이 필수죠. 음주, 흡연, 이런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에 사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는 일도 많아지고, 운동을 덜 하게 되고, 살이 찌죠. 나이살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이살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기울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12주 체지방 다이어트 녹음 계속하겠습니다. 좀 시끄러울 거예요. 여기는 횟집입니다. 희한하죠? 지난번에 병원에서 녹음하더니 약속이 있는데 일찍 왔어요. 그래서 뭐딴데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일찍 와서 책도 보다가 그래 좀 시끄럽더라도 녹음을 하자. 시간이 없어요, 이제 녹음할 시간이. 우선 그 운동만으로 체지방을 뺄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운동 자체로는 칼로리 소모가 적어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런 오해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전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망설이다가 내일 운동으로 빼야지 하고 밥한 공기를 더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과연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밥한 공기 더 먹는 열량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70kg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탁구를 한 57분 치든지 테니스를 38분 쳐야 밥한 공기에 해당하는 300kcal가 소모됩니다. 와우. 허유. 운동만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 적죠. 그래서 운동만으로는 체지방을 뺄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얻는 이득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그 자체로 에너지 소매는 적지만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멈춘 후에도 상당 시간 에너지 소모가 이어져요. 운동 과정에서 생긴 피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기능을 되돌리는데 에너지를 더 소비하기 때문인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사용하는 에너지 종류도 탄수화물보다는 체지방을 더 이용합니다. 심지어 밤에 잠을 잘때 에너지 소모도 체지방 위주로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에너지 소모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드라마틱한 체중 감량을 기대하는 사람의 눈에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피트니스 테스터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살이 안 빠진다, 더디게 빠진다, 그러더라도 이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또 특히 요요 현상도 막아주기 때문에 운동으로는 체지방을 뺄수 없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체지방 제거법, 주사기, 뭐 지방 흡입술을 하죠. 이 부분에는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을 크게 나누면은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하고 뱃속의 장기를 둘러싼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성행하고 있는 주사요법이라든가 지방흡입술 같은 시술은요, 체내 피하지방을 제거할 뿐이지 내장지방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비만의 치료를 피하지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이거든요.
내장 지방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실상 비만 치료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용을 목적으로 이런 시술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사의 경우에 그 효과가 확실하게 공인된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믿을 만한 방법으로 시행된 연구도 드물고요. 대부분의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피하 지방량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연구도 거의 없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주사와 지방 흡입술 둘 다 우리 몸의 체지방을 수십 킬로그램씩 빼주는 치료가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 지방 흡입술로 수십 킬로그램을 빼고 드라마틱하고 날씬한 몸매로 변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사실과 거리가 먼 영화 속의 가상의 얘기일 뿐입니다. 미국의 미용 성형학회는요, 한 번의 시술로 5000cc 이상을 제거하는 지방 흡입술을 대용량 지방 흡입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용량 지방 흡입술로 줄일 수 있는 체중은 흡입량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평균 4에서 6kg 정도입니다. 또 이런 시술은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 대사성 질환을 호전시키는 데는 뭐 한계가 있어서 체중 감량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 건강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못 된다는 거죠. 또 내장 지방은 해결을 못한대요. 이 내장 지방은 내장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피하 지방만 빼는 거지 진짜 중요한 내장 지방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체지방 태운다는 약 있죠. 참 비만약 히스토리는 참 진득하게 오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유행이에요, 유행. 상당수가 여러 이유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만약에 대해서는 기록은 약 19세기 문헌에도 있대요. 당시에는 비만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해보기도 하고요. 이뇨제나 구토제 같은 약도 먹고 또 뜨거운 산화 같은 곳에서 들어가게 하기도 했답니다. 이후에 비만약으로 개발된 것이 이제 이거 끊겼네요. 열심히 떠들었는데 끊겼네. 자, 비만약으로 개발된 게 이제 암페타민 계통의 약이에요. 이게 초기에는 각성이나 기관지 확장 이런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식욕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한때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약물 의존성에 문제가 불거져서 이 약도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식욕 조절 효과도 몇 개월 가지도 않았고요. 또 중독 성향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 암페타민 유도체 중에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일부 약이 아직까지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다른 계통의 약이 개발돼 사용됐는데 각 약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비만 치료제로 허가가 나지 않거나 판매가 금지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는요,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게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욕을 떨어뜨리면 즐거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생긴 거죠. 이로 인해서 어떤 약은 살을 빼려고 먹었는데 우울증을 겪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장에서 사라지기도 했고요. 또 일부 제품은 오랜 기간 복용하면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돼서 중독 경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심장 판막에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비만약은 과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만약이 개발되면 이제 부작용이 어떤지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류는 체지방을 저장하는 형태로 진화를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이루어온 진화를 하루아침에 약으로 다루려고 하니까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이른바 비방이 난무하는데 뭐 천연 제품이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요,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는 거죠.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해서 판매가 중단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돼요. 그
어느 약이나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결국에는 체지방 다이어트는 약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식사 조절과 운동, 이 두 개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봐요. 많이 먹고 약으로 빼겠다. 이거 자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움직이지도 않고도 체지방을 분해하겠다. 이런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들면서 이 체지방 다이어트에 대한 그러니까 비만약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합니다. 또 1930년대에 디나이 트로페놀 뭐 요게 시판이 돼서 막 한때 유행이 됐었는데 몸 안에 체지방을 태워서 열의 발산을 늘리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너무 체온이 상승했고요. 심한 피부염이나 간독성, 백내장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무턱대고 지방을 태운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식사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뻔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2주 체지방 다이어트 이 책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비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첫 주부터 12주까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는 요요가 없이 살을 빼는 방법들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동안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살을 빼봤던 전 요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한 3kg 정도를 뺐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참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던 방법들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운데 녹음해서 죄송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